한국계 캐나다 과학기술인의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제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컨퍼런스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위슬러에서 열렸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술을 주제로 그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캐나다와 한국에서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모여 토론과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현황과 전망 외에 가스터빈, 신약 개발 등 한국 연구진의 성과를 나눴습니다. 또 에너지, 환경과학과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여한 학술조사와 리더십 모임도 같이 열려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함께 벌였습니다. 주최 측은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가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LTV 뉴스 이광호입니다.